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슈퍼 미니프란 슈퍼파이어 다그온입니다. 슈퍼파이어 다그온은 그 전에 발매했던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이 초화염 합체를 해서 탄생하는 그레이트급 메카인데요. 파이어 다그온 몸체를 베이스로 파워 다그온의 파츠가 이곳저곳 합체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이제 바로 슈퍼파이어 다그온으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드디어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그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 둘 다 프로포션 파츠는 쓰지 않고 순정 상태로 둔 상태입니다. 자, 원작에서의 변형시킨 대로라면은 파이어 존버 상태에서 변신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메카 상태에서부터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화염 합체! 자, 먼저 파이어 다그온부터, 파이어 다그온의 이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떼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파츠가 나오게 되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뒷부분을 떼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슈퍼파이어 다그온 때 쓰이는 가슴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상태에서 잠깐 옆에다 빼두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이어 다그온은 이 뒷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여기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파워 다그온을 합체시켜줍니다. 보시면은 파워 다그온도 뒤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3개가 있죠. 보시면은 이쪽에도 조인트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원작에서처럼 합체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오, 진짜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파츠를 분리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 다그온의 다리를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떼주시고, 그리고 팔 부분도 전부 제거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네. 사실 파워 더그온의 대부분의 파츠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가운데의 이 부분, 이제 머리 장식이 되는데 이 부분도 떼서 따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머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 때처럼 머리를 아래쪽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 뿔을 잡고 내리기엔 조금 이 뿔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조심조심 꺾어서 아래쪽으로 접어서 내려주도록 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뻑뻑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보관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이쪽을 빼주는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요 상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먼저 파워 드고온의 다리 부분을 변경시킬 텐데, 일단은 여기 이 허벅지 부분을 안쪽으로 완전히 넣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네, 요런 식으로 관절이 이런 식으로 접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 무릎을 이렇게 펼쳐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 관절이 이중 힌지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따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서 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인트가 있죠. 이 안쪽에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눌러서 돌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발 부분을 이렇게 뒤꿈치를 접은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쪽 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아까랑 똑같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상태가 오도록 접어주시고, 이 무릎 부분도 이렇게 이중 관절을 이용해서 이중 힌지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조인트를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한번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어 주도록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캐터필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텐데 캐터필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접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 발도 완성. 자, 다음은 파워다그온의 팔. 이 팔 부분을 이 뒤쪽에 여기 뚜껑을 열어주시고 슬라이드를 빼서 아래쪽 슬라이드에다가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팔 부분, 이 손 부분만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편 팔도 똑같이 일단은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 아까처럼 여기 이 뚜껑을 열고 슬라이드를 빼서 이렇게 뺀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고 닫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만 옆쪽으로 회전시켜주면은 한쪽 팔이 완성! 자, 이렇게 모든 파츠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발 부분 보시면은 이 발 부분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죠. 이 조인트를 서로 연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 파이어다곤의 이 팔, 이 팔 부분을 먼저 떼서 여기에 이제 그 파워다곤의 팔이 붙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정크 파츠가 돼버리죠. 이 부분을 이 안쪽에다가 그 파이어 전봇대처럼 안쪽에다가 수납을 해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데 어우 불안해요. 여기가 뻑뻑해서 저번에 저 여기 회전시키다가 박살이 났죠.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뒤꿈치를 이렇게 넣어서 봉인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 떨어지죠. 네. 반대쪽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합체 파츠를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얘가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들어서 여기 조인트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죠. 자, 반대쪽에다가도 이렇게 똑같이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리뷰할 때 여기가 파손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헐렁이 없이 생각보다 아주 유연하게 잘 있습니다. 오히려 파손이 돼가지고 뭔가 좀 가동이 더 용이해졌다고 할까요? 네. 여기 뻑뻑한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 팔은 여기다가 이 파워더그온의 팔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여기도 이렇게 넣어서 슬라이드를 시켜주면은 팔까지 결합 완료! 저희 결합한 팔에다가 이 파워다건의 쇼벨을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슴막 부분에 요거를 이제 달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뒤쪽 이쪽에 이제 조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이 제 건 좀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펴서 전개를 시켜주시고 가슴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냥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꽂아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프로포션 파츠가 아닌 순정 파츠 얼굴을 이렇게 파이어다곤용 프로포션 파츠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파츠 파워다곤 가슴팍에 있던 요 파츠를 이런 식으로 양쪽 귀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도색 때문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세워주면은 이렇게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도 생각보다 보기 좋은데 사실 이 상태는 프로포션 파츠를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은 형태입니다. 자, 일단 프로포션 파츠를 적용하지 않은 형태에서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포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비율 자체는 뭔가 살짝 아주 살짝 애매한 상태이긴 해요. 뭐 이 발 부분이라든가 이 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길쭉하죠. 그리고
군데군데 뭔가 아직 조금 비어있는, 그러니까 합체 파츠가 없이 그대로 접혀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릴만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정 상태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죠. 특히나 이 팔, 처음에 사실 이 팔 부분을 볼 때는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냉정히 말하면 프로포션 파츠를 쓰지 않아도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의 팔입니다. 좀 길쭉해 보이긴 해도, 네. 사실 팔이 보통 여기까지 와야 좀 이쁘긴 할 텐데 이게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확실히 긴 팔 원숭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뭔가 아, 이 프로포션 왜 이래?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슈퍼파이어 다군 특유의 육중함과 웅장함을 아주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은 이렇게 역시나 모든 파츠를 뺏기고 난 파워 다그온의 몸체가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휴, 슬퍼라. 뒷모습도 나름 깔끔하죠. DX 때를, 그러니까 DX 완구 때를 생각하면은 야, 이 정도면 진짜 장족의 발전이네요, 진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포션 파츠까지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프로포션 파츠 중에 요 팔. 이 발은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난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발을 끼워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과 비교했을, 왼쪽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합체 시에 완성된 발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여기도 이렇게 프로포션 파츠를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완벽한 발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팔 부분은 아예 그냥 이 팔을 통째로 변경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이 팔을 이렇게 슬레이드 하듯이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팔 부분에다가 프로포션 파츠를 이런 식으로 밀어서 합체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 파츠는 사실 요 버전과 요 프로포션용 파츠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요 뿔 크기만 좀 달라질 뿐. 자, 요 상태에서 이 얼굴을 그냥 통째로 떼주신 다음에 요 프로포션용 헤드를 이쪽에다가 달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아까 빼놨던 요 쇼벨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달아주도록 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프로포션을 가진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 완성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다랬던 팔이 적당한 사이즈로 변했고 얼굴도 조금 더 완벽한 상태의 얼굴로 변경이 됐는데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높낮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아까보단 안정적인 느낌으로 변했어요. 일단은 뭐 얼굴은 그렇다 쳐도 팔, 이 팔 부분이 굉장히 짧아졌죠. 원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팔이 여기 굉장히 길어가지고 약간 밸런스가 좀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좀 짧아지니까 조금 더 완벽한 프로포션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체. 사실 여기 이 앞부분, 이 부분은 이게 가려지면서 조금 더 발처럼 보이긴 했는데 사실 지금만 보더라도 뭐랄까 발이라는 느낌보다는 거대한 무언가, 거대한 탱크인 것 같은 무언가를 탑승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거대하죠. 확실히 근데 기믹의 슈퍼미니프라 그리고 프로포션의 고토부키야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슈퍼미니프라는 기믹에 충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변신, 합체, 그리고 이 그레이트 합체까지 사실 이게 완전 변형 합체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상태에서 DX의 그 어정쩡한 프로포션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볼만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볼만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웅장해 보여요. 특히나 이 상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를 볼 때 요 압박감. 이야, 요거는 진짜 원작에서 그 딱 합체를 하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보거든요. 그 특유의 웅장함을 그대로 잘 재현해 준 것 같습니다. 이야, 야, 보다 보면 괜찮네요, 진짜. 자, 어쨌든 그러면 상체부터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입니다. 상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여기 불새 마크가 이렇게 있는 요 가슴 파츠가 하나 들어가면서 굉장히 상체가 비대해졌어요. 여기가 사실 이 부분을 쉽게 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떼서 잠깐 보면은 여기가 원래 파이어다곤의 몸체죠. 이렇게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덧대다 보니 확실히 그레이트 합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특히나 양쪽에 펼쳐져 있는 이런 날개 장식, 확실히 용자는 가슴팍 장식이 화려해야 용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얼굴이 지금 프로포션용 파츠로 변경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비율적으로는 그 전 일반적인 프로포션 파츠에다가 양쪽 뿔을 합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샤프해지고 완성도가 높아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기다가 앞단에는 이 뿔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팔, 일단 여기 스티커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 검은색 스티커로 붙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안쪽에 메카닉 디테일이 보이는 듯한 요런 그 스티커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 요 상태로 붙여줬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은 요런 식으로 검은색 스티커예요. 이렇게. 네. 자, 어쨌든 요런 상태고요. 쇼벨도 그대로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부분 팔이 그 합체하기 전일 때부터 조금 빈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레이트 합체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단점으로 부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가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뒤쪽은 역시나 그냥 이 통째로 이 파츠가 그대로 묶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네, 파이어 다곤 때와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디자인이 된 상태입니다. 자,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골관절로 되어 있어서 그 파이어 다곤 때와 동일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파이어 다곤 때와 아주 동일한 관절을 가져가기 때문에 관절 형태나 뭐 그 가동 범위 그 부분은 파이어 다곤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도 가능한데 일단은 양쪽에 걸리겠네요. 양쪽으로 걸리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대신 위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아주 자유롭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게 하려니까 뭔가 얘가 갑자기 좀 뻑뻑하네요. 일단 앞쪽은 좀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밖에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앞쪽으로 빼는 관절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꿈치 관절은 보시다시피 이중 관절이라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은 한데 역시나 이 가슴팍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접히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이중 관절이라서 완전 접힘이 가능하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한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그냥 이렇게 빼서 교체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관절이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이렇게 손목을 앞뒤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는 따로 움직이진 않고요. 허리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 정도까지만 안정적으로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상체 가동은 요 정도까지였고요. 아, 물론 날개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파이어 다곤처럼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네. 자, 상체 가동이었고요. 자, 다음은 하체가 굉장히 커지고 웅장해졌습니다. 그 하체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리는 듯한 그런 그 역삼각 형태로 변했는데 덕분에 조금 더 그 웅장한 용자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비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스커트는 그대로 파이어 다곤의 스커트고요. 다리까지도 전부 다 파이어 다곤의 다리 그대로인데 여기 거대한 신발을 신었죠. 뭐 진짜 아까 그 앞단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신발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탱크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DX-왕구도 DX-왕구라면 이렇게 붙어있겠죠? 이렇게 DX-왕구도 진짜 무슨 탱크를 탄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었거든요. 드디어 그러니까 DX-왕구 이후로 한 30년 만인가요? 네. 30년은 아닌가? 25년인가? 어쨌든 그 왕구 이후로 이렇게 2021년 최종 그러니까 최신 프로포션으로 등장한 파이어 다그온의 모습입니다. 야, 새삼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뒷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그 이 부분이 좀 많이 비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옆모습은 조금 안 이쁜 형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옆에서 보면 진짜 조금 뭔가 그 자동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아니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 그래도 이런 형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 중에 저도 하나고요. 네. 어쨌든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가동은 파이어 다그온 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단 앞으로는 당연히 요 정도까지 되는데 무엇보다 관절 강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대한 그 신발 같은 게 더 씌워져졌는데 관절은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뒤쪽으로는 역시나 파이어 다그온만큼이나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딱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옆쪽에 이 사이드 스커트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옆쪽으로 빼면은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한 관절 강도죠. 그리고 무릎 관절도 파이어 다그온 때와 거의 그 동일한 수준이라 이렇게 이중 관절로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관절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축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건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굳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부담이 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접지가 가능하도록 회전이 가능합니다. 잘못 회전하다가 안쪽에 있는 파이어 레더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원래 그 그레이트 합체 전에는 HG보다 조금 큰, 진짜 아주 미세하게 큰 그 정도 차이였는데 그레이트 합체가 되니까 거의 MG급으로 커졌습니다. 진짜 확실히 그레이트한 사이즈네요. 자, 그리고 다른 용자들과 사이즈 비교. 확실히 그 파이어 다그온만 나왔을 때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다른 용자하고 세워두면은 사이즈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역시 그레이트 합체가 되니까 다른 용자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걸 보니 의도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야, 이렇게 이게 나열을 해놓고 보니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자, 지금까지 슈퍼 미니프랑 슈퍼 파이어 다그온 리뷰였습니다. 한참 용자물 상품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변신 합체까지 되는 슈퍼파이어 다그온이 나와주니 용자물 팬으로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아주 고마운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액 판정으로 이제 라이안과 건키드까지 나와줄 예정인데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 둘도 꼭 구해봐야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